자기소개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징동게이밍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로컨입니다. 오늘, 일단 어제 경기를 져서 조금, 약간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문제점들 많이 찾아서 저희한테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조금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들이 조금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냥 저희 마음속에 약간 못 이긴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저희가 도박수를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일단 미드가 라인을 밀수 있는 챔피언이 필요했고, 그리고 정글이 이제 니달리였으니까 미드 정글에 이제 AD AP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AD 챔피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루시안이 없어서 제이스를 하기로 이제 저희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LCK 우승팀이라 그런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다음에 만나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실수 적게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이제 저희 팀 상체 4명이 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상대 원딜이랑 바텀에서 그냥 서로 CS만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오는 롤드컵이라 정말 기분 좋고, 이제 그 전에 두 번의 선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번다 이제 아쉽게 떨어져서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롤드컵에 오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수인 이상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에요. 티어 정리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그거는 전형 노출이라서 그건 안될것 같은데, 그건 안될것 같고, 메타만 보자면은 확실히 상체 쪽이 조금 더 강한 챔피언들이 많아서 바텀이 약간 좀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든 팀들이 정말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 만나고 싶지만, 이제 가장 만나고 싶은 팀을 고르자면은 초비랑 친하기 때문에 DRX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젠지 룰러랑 옛날부터 친구기도 했고, 그리고 라이프랑도 친해서, 그리고 태민이도 있고, 그래서 젠지랑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무리 힘든 조여도 결국에는 우승을 바라면은 이런 것들은 다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유니폼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롤드컵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다른 해외에서 했으면 그래도 좀 처음 와보는 곳이라 좀 처음 있는 그런 지역이라 약간 긴장감이 좀더 심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항상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도 중국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카나비는 일단 피지컬이 정말 좋고, 초반 교전과 이제 동선 같은 부분들에서도 이점이 되게 많고, 한타도 정말 잘하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정글러라고 생각해요. 일단 하나비 선수가 오른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상대팀 밴을 봤을 때 오른을 1픽할 거란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을 때 세트로 오른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저희끼리 오고 갔기 때문에, 그냥 저희 자신감 믿고 줌의 자신감을 믿고 저희가 세트를 오른 상대로 픽한 것 같아요. 일단 로그가 첫 번째 1일차랑 2일차에 모두 보여준 경기에서 바텀 듀오 분들이 되게 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라인전을 이겨서 그런 것들을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바텀이 상대 바텀이 이제 로밍을 갈때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좀 그런 쪽으로 잡으면은 아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팬분들, 중국에 계신 팬분들 모두 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그 한마디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